어릴 적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궁금했지만 교회에서는 한결같이 하나님은 빛의 존재, 사랑의 존재다 라고만 했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마음으로 인생을 창조하셨는지, 구원자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무엇인지,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천국과 지옥이 정말 있는지, 있다면 어떤 모습인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교회를 가도 희미한 안개처럼 막연한 믿음만을 강조했습니다. 막연하고 답답한 마음에 결국 더 이상 교회를 다니지 않게 되었고, 인생의 공고함을 이기지 못해 자살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때 제 나이 16살이었습니다. 자살을 시행하기로 한 날을 일주일 앞두고 성령의 인도로 지금의 교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새롭게 주님을 느꼈고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심정에 대해서 확실히 배웠습니다. 구원에 대해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도 정확히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루하루 천국으로 가기 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제게 신앙의 멘토가 되어주신 목사님이 계십니다. 영상에서 전해드릴 이야기들은 그 목사님께서 몸부림의 기도 가운데 성자 주님께로부터 받으신 말씀들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소개되는 천국견학 이야기들은 깊이 기도하는 합당한 자들을 통해 성자 주님께서 그들의 영혼을 데리고 천국을 견학시켜 주셔서 보고 듣게 된 실제 천국의 이야기입니다. 천국이 있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정 사랑하시는 증표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나 천국에 오기를 원하시지만 누구나 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과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 가운데도 지옥에 가는 자들이 생각보다 너무나 많습니다. 천국은 좁은 문과 같습니다. 주님을 믿기만 하면 천국에 간다는 그 생각이 천국으로 가는 길에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오해일 수 있습니다. 천국으로 가는 길이 있고 가는 방법이 있기에 천국에 가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노력들은 생각보다 구체적입니다. 천국과 지옥 그림을 그리는 책에 일부의 사람들은 제가 거짓을 전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육신의 눈에 안 보일 뿐이지 사람들이 천국과 지옥이 없다고 말한다 해서 실제하는 것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믿든 안 믿든 사람의 눈과 말을 의식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옳은 것을 전하는 것은 당당한 일이라고 생각했기에 용기 내어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이 사실들이 감동으로 전해져 하나님과 성자 주님의 애타는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분들에게는 이 영상이 천국길로 가는 지름길이 되리라 믿습니다. 이 영상은 성자 주님께서 그러한 자들을 위해 준비해 주신 것입니다. 이 영상을 통해 천국의 보화를 발견하고 최고의 천국에 도전하기 위해 결단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정 기도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생을 창조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없었으면 인생을 창조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결국 영체를 창조한 목적은 그 육이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 메시아를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영이 하늘나라 형체로 변화되어 완성된 영체가 되어서 삼위일체의 영원한 사랑의 대상체로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천지와 인간과 인간의 영을 창조한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영원하고 아름답고 웅장하고 신비한 사랑의 목적이다. 너희 인생 80, 90년의 삶은 너희 영혼을 온전히 만드는 기간이다. 60만 세상에서 살다가 끝나게 하려고 너희 인생을 창조한 것이 전혀 아니다. 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사랑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요 나의 구원의 목적이다. 고린도전서 15장 44절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고린도전서 15장 50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인간에게는 육신이 있듯 영혼이 함께 존재합니다. 육신은 절대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의의 행실로 변화된 우리의 영혼이 천국의 유업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으로 과일이나 각종 음식을 먹으면 살과 뼈로 흡수되어 튼튼해지듯이 육신이 행한 모든 의로운 것을 영혼이 흡수하여 변화하게 됩니다. 영계에는 천국과 지옥 이 두 세계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 70억 명 사람들의 선과 악의 정도가 다 다르듯이 선한 영계와 악한 영계도 수만 종류로 쪼개져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악한 영계를 영옥, 음부, 무저갱, 불못, 불바다 지옥 등으로 나누어 표현했고 선한 영계를 낙원, 천국으로 나누어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천국이라도 시대와 사랑의 급에 따라 여러 곳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천국은 마치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아주 귀히 여기고 선호하는 값이 비싸고 빛이 나는 보화와 같습니다. 숨겨져 있는 세계라서 사람들이 모를 뿐입니다. 천국은 정말 사람들이 모르는 숨겨져 있는 세계입니다.
천국은 사랑으로 한마음 되어 같이 사는 곳이므로 세상같이 말을 많이 안 해도 서로 마음을 아니 알아서 행합니다. 천국은 무한한 정신적 사랑 세계라서 영원한 사랑의 기쁨이 지속됩니다. 천국은 오직 성삼위를 사랑의 대상체로 삼고 온전히 사랑하며 오직 성삼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사랑의 세계입니다. 세상에서 보통으로 살다가 구원받아 천국에 간 영혼과 정말 열심히 하여 천국에 간 영혼이 똑같은 천국에서 산다면 불공평하니 세상에서 행한 차원대로 자기 의의 공력에 따라 천국의 삶의 위치와 축복이 결정됩니다. 천국에서 자기가 사는 지역과 집은 자기 성격, 마음, 삶에 맞게 창조되어 있습니다. 자기 육신이 세상에서 성자 주님을 모시고 살던 모습을 그대로 반영하여 그 마음과 행실을 전개해 놓은 세계입니다. 자기 영이 바로 그곳에 가서 살게 됩니다. 천국은 세상 개인체제, 가정체제, 민족체제, 교회체제가 아닙니다. 삼위일체를 중심한 영의 체제입니다. 고로 천국에서는 부모님을 모시고 살지 않고 자기 아내와 남편과 같이 살지 않습니다. 육체제를 벗어나서 주님을 신랑으로 모시고 한 혈통같이 삽니다. 인생 100년 동안 누리며 살았어도 천국에 가서 하루 동안 그 기쁨을 누리며 산 것만 못합니다. 천국은 영원한 기쁨과 행복이 계속되는 세계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다 천국에 가도록 예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주님을 믿지 않고 죄에서 구속함을 받지 못함으로 천국에 가지 못하고 예정에도 없는 지옥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힘쓰고 노력하고 하나님과 주님을 믿고 선의로 살고 그 뜻에 따라 행하면 천국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천국은 보화의 세계입니다. 이 세상의 보화들이 아무리 커도 천국의 보화에 비하면 귀걸이나 반지, 목걸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천국은 전체가 다이아몬드, 순금, 사파이어, 백금, 홍옥, 자주옥 등 수백 가지 보석으로 이루어진 세계입니다. 천국은 길도 황금길이요, 산도 황금산이며, 바위나 돌도 황금과 보석과 각종 옥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도 나무도 식물도 세상 만물과 같지 않고 보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천국은 영원토록 깨끗한 세계입니다. 왜냐하면 물질의 존재인 육신이 살고 있지 않고 또한 천국의 모든 생물이나 만물들은 썩거나 변질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천국을 보면 나무, 바위, 산, 바다가 세상같이 작지 않고 지구 크기만 합니다. 건물 하나도 지구만큼 큽니다. 천국에 있는 집은 대저택이고 방도 정말 큽니다. 방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려면 차를 타고 갈 정도로 큽니다. 그러나 영으로 다니니 금방 갑니다. 지구 세상보다 수백억만 배 더 좋은 천국에서 잠깐이 아닌 영원히 삽니다. 그곳은 자살도 없고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고 병도 없고 문제도 없는 참 기쁨과 참 사랑의 이상세계입니다. 땅에서 인간이 상상도 못하는 존재, 늙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는 영체로 영원히 삽니다. 지금부터 소개할 천국의 장면들은 성자께서 합당한 자들에게 천국을 견학시켜 주시며 보고 듣게 한 내용을 표현한 것입니다. 성자 주님께서 견학시켜 주신 곳이 이보다 훨씬 많지만 시간상 일부만 소개해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천국 여행을 시작해볼까요? 기도의 공적이 큰 여인의 성. 천국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지나 천국 하늘에 옥색의 아주 크고 웅장한 문이 보였고 그 문이 열렸습니다. 문이 열리자 아름다운 소리가 났습니다. 그 안으로 들어가 한참을 또 이동하였습니다. 핑크색 보석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성이 보였습니다. 이 성의 주인은 여자인데 주님을 사랑해서 기도하고 행한 공적이 크므로 천국의 가장 좋은 곳에서도 핵심부 쪽에 위치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 여인은 다른 사람보다 더 기도를 깊이 하여 기도의 공적이 큰 여인이었습니다. 그 성의 내부로 들어가 보았습니다. 안에도 온통 핑크색이었습니다. 천국의 모든 집들은 각자의 기도 공적을 정확하게 중량을 달아서 집, 정원, 옷방, 땅 등으로 만들어집니다. 성자께 천국에서도 기도하는지 여쭈어보았습니다. 마음으로 간절히 원하는 것을 기도하고 또 사랑해서
영광 드린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은혜의 창고. 은은한 하늘빛과 핑크빛의 튤립꽃 같은 건물이 보였습니다. 성자 주님은 이곳이 지구촌 각 나라별로 보관되어 있는 은혜의 창고라고 하셨습니다. 계단을 올라가면서 보니 층별로 질서 정연하게 잘 정리되어 있는 황금 항아리들이 있었고 항아리마다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반만 차 있는 항아리, 거의 바닥이 보이는 항아리, 가득 차 있는 항아리 등 각각 차이가 있었습니다. 성자께서는 은혜를 동일하게 주어도 자기 마음 그릇에 따라 담거나 받아들이는 속도와 양이 다 다르다. 주는 자의 책임, 받는 자의 책임이 정확히 합쳐져야 100% 완전한 하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항아리 속 내용물은 두 가지였는데 가루가 담긴 것과 물이 담긴 것이었습니다. 항아리에 물이 담겨진 자는 주로 단상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는 자이고 항아리에 가루가 담겨진 자는 단상 말씀뿐만 아니라 각종 모임이나 만물, 사람들로부터 여러 종류의 은혜를 받는 자라고 하셨습니다. 성자 주님은 예술인이나 감수성이 뛰어난 자들이 주로 가루 은혜를 받게 된다. 하지만 어떤 것이 더 좋고 나쁘다고 말할 수 없으며 각 개성대로 은혜를 받는다고 생각하면 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다른 층의 항아리도 둘러보았는데 금이가 있고 바닥을 보니 물이 새고 가루도 새는 항아리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은혜가 새고 깨진 자들의 것으로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과 주님 곁을 떠나가는 자들의 항아리였습니다. 은혜가 차고 넘치는 자가 아름다운 자다.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는 것도 본인 책임이 크다. 먼저는 감사합니다. 감사를 잃지 않아야 은혜의 생활이 되는 것이다. 약속의 방. 문이 열리자 강렬한 천국의 빛이 흘러나왔습니다. 그 안에는 황금 단발머리를 한 7-8세 정도의 여자 천사와 레이스가 많이 달린 긴팔 흰 드레스를 입은 어른 천사들이 서 있었습니다. 천사들은 반짝이는 여러 색깔의 보석이 담긴 작은 그릇을 모두 들고 있었습니다. 보석에 글자들이 적혀 있었고 글자들은 보석 속에서 빙글빙글 돌아다녔습니다. 천사가 말하길 이것은 지상에서 가져온 약속들이라고 하였습니다. 성자 주님은 타원형으로 된 수많은 계단을 올라가 안으로 들어가서 큰 하트 연 하늘색 보좌에 앉으셨습니다. 건물 안에는 투명 유리 같은 진열장들이 있었고 진열장 안에는 사람들이 하는 약속을 새긴 여러 색의 보석이 담긴 그릇이 있었습니다. 왼쪽 진열대에는 아직 이루지 못한 약속들이 들어있고 오른쪽 진열대에는 이미 이룬 약속들이 들어있었습니다. 오른쪽 진열대와 그 안의 보석이
더 빛이 나고 아름다웠습니다. 약속은 꼭 지켜야 돼. 하나님도 약속하면 꼭 지키시는데 인간도 꼭 지켜야지. 어렵다 핑계대고 환경 탓 핑계대고 못 배웠다 핑계대면 안 된다. 각자 기도로, 말로, 각오로 했던 하늘 앞에 모든 약속을 꼭 지켜라. 너희 인생 다 가기 전에 꼭 지켜라. 천국 기도실. 대형 삼각형 모양의 건물이 보였습니다. 건물 전체가 다이아몬드로 되어 있고 은은한 무지갯빛이 도는 보석 건물이었으며 건물 꼭대기에는 십자가가 찬란한 빛을 받으며 형형색색을 내고 있었습니다. 건물 안으로 들어가 보니 많은 천군 천사들이 입구문을 등지고 앉아 다양한 자세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모두 은은한 빛이 나는 연 하늘빛 세마포를 입고 있었으며 긴 머리와 짧은 머리의 남녀 천사들이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성자 주님은 이곳이 천국의 기도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자께서 허락하셔서 그들의 기도 내용을 살짝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자가 되고 싶다. 하나님께 영광을 더 드리고 싶다. 성자 위에 기쁨을 더 드리고 싶다. 이 천국이 하나님의 법으로 더 멋있게 되기를. 성자 주님을 시중 드는 데 있어 더욱 심정 맞출 수 있게. 하나님이 늘 쳐다볼 수 있는 자 되길. 다들 본인들이 관심 있는 대로 자기 사명에 맞는 기도를 하는 듯 했습니다. 성자께서 같이 기도하라고 하셔서 저도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는데 남자 천사가 작은 금그릇에 든 투명하고 반짝이는 가루를 제 머리에 뿌려주었고 다른 남자 천사는 금가루를 기도하는 제 두 손과 무릎 위에 뿌려주었습니다. 다시 여자 천사 두 명이 와서 연 하늘빛 드레스를 저에게 입혀주었습니다. 이 드레스는 기도의 드레스라고 했으며 다 입힌 후에 늘 기도하는 인생이랍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모두 기도를 사명으로 생각하고 해라. 늘 기도해라. 기도하는 것을 기뻐해라. 너희의 모든 소망, 희망이 기도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알아라. 사랑 구슬 그릇이 있는 방. 어떤 건물 안으로 성자 주님과 들어와 있었고 축구공만한 둥근 투명 볼들이 각각 무지갯빛을 바라며 사방 벽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 볼에는 알아보기 어려운 글씨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 그릇들 앞에 적힌 글은 사람 이름이다. 천국 생명록에 이름이 기록된 자가 이곳 천국 사랑 그릇에도 그 이름이 적혀 있다. 사랑 그릇은 나 성자와 너희의 사랑 값으로 만들어진 그릇이니라. 어디에도 틈이 벌어지지 않고 단단하게 막힌 사랑 구슬 그릇이다.
성자 주님은 이 방의 중앙 테이블에 놓인 큰 책을 넘기셨는데 이것은 천국 성경책이라고 하셨습니다. 그중 한 부분을 읽어주셨는데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 말씀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너의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이처럼 하나님만 사랑하면 반쪽 사랑이다. 나 성자와만 사랑해도 반쪽 사랑이다. 그와 같이 내 이웃 형제 자매들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만 완전한 하늘 땅 사랑이 되어 더욱 완전한 구원, 완전한 신부 되어 최고봉 천국에 거할 수 있노라. 하늘을 사랑하듯 땅의 형제 자매들에게 내 사랑 전하여 완전한 사랑 실천해야만 완전한 천국의 열쇠를 지닐 수 있다. 난 반쪽 사랑 싫다. 나만 사랑하고 너희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사랑치 않으니 내 무서워서 어디 그 옆에 가겠느냐. 하늘 사랑, 땅의 사랑 합당해야 한다. 하나님이 창조한 자연 만물이 있는 하나님의 성. 선명하면서도 다양한 색깔의 꽃밭이 펼쳐져 있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저 멀리 높은 절벽과 계곡이 보였는데 절벽 위 평평한 곳에 사람의 손 모양을 한 건물이 보였습니다. 엄지손가락을 안으로 접고 있었고 나머지 손은 위로 세운 뭉툭한 느낌의 손 모양 건물이었습니다. 성자 주님은 이곳은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 주관권 천국이고 이 성은 하나님 성의 일부이다. 하나님께서 직접 그 손으로 창조한 만물을 이곳에 마음껏 표현해놓고 사랑하는 자들에게 보여주고 싶어 만들어 놓은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겉모습은 은빛과 금빛이었고 아주 단단해 보였는데 이 손의 형상은 하나님의 손의 형상이라고 하셨습니다. 손의 바닥 정중앙에 원형 모양에 들어가는 문이 있어 안으로 들어가 보았습니다. 안에서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폭포였고 폭포 옆에는 아름다운 정자도 보였습니다. 위로는 하얀 빛이 흘러나오고 있었고 물, 나무, 노루, 사슴, 구름다리, 나무의자, 나무 둥지가 보였으며 아기자기하면서도 아름다운 자연경관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곳은 자연을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자연을 이 안에서 보고 느끼고 누릴 수 있게 만들어 놓았다. 하나님의 작품은 신비하다. 하나님은 창조의 근본자이시며 하나님이 만든 자연 만물을 보면 기쁨이 넘치고 사랑의 마음이 든다. 꽃을 보고 물을 보아도
아무 감각이 없는 자들은 이미 그 감정이 메마른 자들이다. 하나님께서 창조한 동식물을 보고 그 가치를 아는 자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것을 보고 그 기운을 받고 행복해한다. 용서의 계단. 아주 찬란하고 맑은 빛을 내는 황금 계단이 보였습니다. 그 황금 계단은 마치 하늘로 올라가는 계단처럼 끝없이 높게 보였습니다. 계단 처음 시작 부분에 큰 황금 표지판이 있었습니다. 성자 주님은 천국 용서의 계단이라고 하셨고, 천국 용서의 계단은 수만 수억 개가 또 있다고 하셨습니다. 계단은 폭신함이 느껴졌고 손으로 만져보니 따스함도 느껴졌습니다. 계단에 걸터앉아 계단을 만지고 있을 때 계단이 마치 스크린과 같이 되어 계단 속 바닥에서 영상이 펼쳐졌습니다. 그 영상에는 성자 주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 사건들이 보였습니다. 속도를 붙여 올라가다 보니 형제 자매들끼리 서로 용서해 주는 사건들도 계단을 통해서 영상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한편의 인생 영화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용서하여라. 용서는 사랑이니라. 사랑하면 마음에서 용서할 수 있노라. 너희가 해야 할 것은 오직 사랑이니라. 성서의 핵심도 사랑이지 않느냐. 하나님도 나도 오직 그 사랑으로 여기까지 너희를 인도하고 가고 있지 않느냐. 용서는 이해다. 용서는 상대의 입장이다. 용서는 나다. 내가 너희를 사랑으로 품어 용서하였듯이 너희도 나의 눈으로, 나의 마음으로 더 눈을 떠 사랑으로 용서하여라. 저 바다같이 넓고 넓은 마음을 지니고 늘 나의 눈으로 볼 수 있기를 축복하느라. 영의 특성과 천국의 음식과 찬양 무대. 기도 중에 성자께서 천국 가자고 찾아와 주셨습니다. 성자 주님, 인간은 먹고 입고 자는데 영은 어떠한 특성이 있습니까? 하고 여쭈어 보았습니다. 인간의 육은 육성이라는 성질이 있어서 육이 원하는 대로 하고 싶어하고 육이 원하는 대로 생각하고 말하는 데가 많다. 그러나 영들이 가진 영성은 진리를 갈구하고 의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찬양하기를 구한다. 그래서 영성이 발달된 자들은 지극히 신앙적이고 지극히 하나님을 사모하고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것을 좋아한다. 너희의 육성보다 영성이 개발될 수 있도록 말씀을 계속 보고 읽고 실천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다.
이어 주님께 천국의 음식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천인들도 인간처럼 잠을 자는지 여쭈어 보았습니다. 천국에서는 잠자지 않는다. 다만 쉬는 것이다. 천국의 에너지원은 생명수 말씀이다. 그래서 천국의 영들은 잠으로 피로를 풀고 활력을 찾는 것이 아니라 찬양하고 영광 드릴 때 얻는 그 기쁨의 에너지로 생활한다. 천국의 음식은 세상의 음식들과 다르다. 육신처럼 몸을 유지하기 위해 먹는 것이 아니다. 음식을 통하여 그 맛을 음미하고 즐기며 기쁨을 느끼기 위해 먹는 것이다. 천국에서는 음식을 통해서 얻는 기쁨도 엄청나게 큰 기쁨이다. 잘 차려진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사랑하는 자와 대화하는 것은 기쁨을 주고, 또 일하며 여행하며 먹는 천국의 과일과 맛있는 음식들은 또 다른 기쁨을 준다. 그래서 천국에는 음식들이 가득하다. 지상의 음식과는 차원이 다르다. 음식의 맛과 향은 느낄 수 있지만 육신처럼 음식물을 먹고 배설하진 않는다. 천국은 음식 배설물로 인한 더러움은 존재하지 않는다. 성자 주님과 함께 천국에 도착했는데 잔디가 깔린 야훼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늘을 날아다니며 음식을 나르는 천사의 모습도 보였습니다. 성자 주님의 의상은 금실로 장식된 흰색의 군복 같은 정장이었습니다. 성자께서는 테이블 앞에 의자에 앉으셨고 나이프와 포크를 양손에 드셨습니다. 먼저 접시에 담긴 왕관 모양의 음식을 조금씩 떼어서 드셨습니다. 그 다음으로 푸딩처럼 생긴 음식이 나왔는데 성자께서는 수저로 그 푸딩을 베어 드셨습니다. 저는 오렌지색 푸딩을 먹어보았습니다. 상큼하고 달콤하며 부드럽고 촉촉한 느낌이 입안으로 번져나갔습니다. 다음은 생선으로 만든 요리였습니다. 네모 모양이었고 가운데 칼집이 있었으며 하얀색 음식이었는데 맛이 일품이었습니다. 다음은 은색의 칵테일 컵에 담긴 물을 먹었는데 성자께서 생명수라고 하셨습니다. 마치 부드럽고 말랑한 구슬이 목 안으로 넘어가는 듯했고 몸이 시원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성자 주님께서 영광 드리는 부대로 가자 하셨습니다. 중앙에 동그랗고 하얀색의 큰 무대가 있었는데 성자께서 그 가운데 서시며 주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하셨습니다. 무대 주위를 보니 무대를 중심으로 수많은 천인들이 있었습니다. 하늘에서 보좌가 내려왔고 성자께서 그 동그란 무대에 앉으셨습니다. 전체가 하나 되어 합동으로 찬양을 드렸는데 이들의 모습은 밝았고 아름답게 노래 불렀습니다. 천인들은 일제히 하늘을 향해 무언가를 던졌는데 꽃송이들이었습니다.
눈송이처럼 하늘을 날아다니는 엄청난 양의 꽃송이들이 환상적이었습니다. 이 천상 천국에서는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것이 일이다. 이 일처럼 큰일이 없다. 부족할 것이 없으신 하나님과 나 성자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의 목소리, 그 행동을 보며 가장 큰 기쁨을 느낀다. 너희의 사랑의 찬양이 온 하늘에 울려 퍼지도록 너희의 아름다운 기도 소리가 이 하늘에 닳도록 눈물로 깊이 기도해라. 성자 주님의 전용 비행기. 천국 입구에서 두 남자 천사가 사랑합니다 라고 인사했습니다. 성자 주님과 어딘가로 이동을 해서 보니 아름다운 길이 보였습니다. 성자와 대화하며 걸으니 문 앞으로 큰 물체가 보였습니다. 하얗고 빛나는 큰 비행기였는데 앞쪽은 독수리 부리 모양을 하고 있었습니다. 성자 주님은 이 비행기는 내가 천국의 각 곳을 둘러볼 때 사용하는 전용기이다. 이 비행기는 소형 전용기이고 이것은 아무나 탈 수 없는 비행기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내부로 들어가 보니 황금색의 성자 보좌가 보였습니다. 이곳은 첨단 시스템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안락해 보이는 의자는 자유롭게 움직이며 보좌 앞쪽의 벽은 대형 스크린으로 바깥의 전경이 그대로 보였습니다. 한참을 지나 어느 한 지역에 도착하니 그곳 사람들이 성자 주님을 보며 환호했습니다. 마을로 이동하여 성자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천상 천국이지만 별과 같은 지역이다. 이곳에서도 열심히 자기 사명을 하고 영광 돌리며 살아가지만 나를 만나기는 어려운 곳이다. 오늘은 이들이 구해서 내가 천국에서 몇천 년 만에 한번 찾아간 것과 다름이 없다. 내가 발걸음하기 힘든 지역에 사는 자들이다. 완성된 자들이 사는 천국과 일반 천인들이 사는 천국은 차원이 다르다. 천국은 그 행위대로 집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다르고 위치와 사랑이 다 차이가 있다. 성자께서는 그들과 인사를 나누시고 다시 비행기에 오르셨습니다. 보좌에 앉으시고 그곳 사람들에게 은혜의 선물을 뿌려주시니 그 은혜가 금가루가 되어 퍼져 내려갔습니다. 성자께 천상천국이라도 성자 주님을 늘 볼 수 없는 곳에 산다는 것이 너무 안쓰러워요 라고 말씀드리니 성자께서 너희가 천국에 오면 다 나를 볼 수 있을 것 같으냐? 그렇지 않다. 나는 나를 따르는 보좌관과 나의 일을 돌보는 자들, 나를 오직 사랑하는 자들을 중심으로 그들과 의논하고 함께하며 기쁨을 누리고 산다.
하셨습니다. 성자 성안, 지구촌 일들을 의논하는 곳. 기도 중에 성자께서 나의 집으로 가자 하셨습니다. 전체가 하얗게 빛나는 엄청나게 큰 성자의 성이 보였습니다. 건물 안으로 들어갔는데 큰 응접실, 회의장 같기도 한 넓은 홀이 보였습니다. 중앙 앞쪽에 성자의 보좌를 중심으로 양쪽으로는 둥그렇게 의자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의자들 앞쪽 가운데 타원형의 빈 공간을 보니 바닥 안으로 산과 물들이 보였습니다. 지구의 모든 모습을 축소 확대로 볼 수 있었습니다. 이곳은 지구촌의 일들을 의논하는 곳이다. 특히 너희가 특별히 기도한 것을 가지고 의논하기도 한다. 지구촌의 모든 일들이 이곳에 보고되고 여기서 큰 일들을 처리하는 일을 한다. 각국의 보좌관들이 있어 나를 도우고 나의 일을 함께 처리하고 있다. 이곳은 최고의 보좌관, 사령관들이 함께 모여 의논하는 곳이다. 이곳의 크기는 상상도 못할 정도이다. 지구의 각 사람들에게 배치되는 천사들도 이곳에서 결정되며 너무나 중요한 일들을 이곳에서 처리하고 있다. 하늘 행정이 땅에서 실현될 수 있게 너희 모두 기도하고 간구하며 힘을 보태어 주어라. 천국치료실험센터. 천국의 문이 열리자 수천의 천사가 환하게 웃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이라고 하며 나팔을 불었습니다. 투명한 크리스털 대형 십자가 모형의 건물이 나타났습니다. 언덕 위에 있는 교회 건물이었는데 넓적하게 생긴 게 멀리서 보면 비행 접시 같았습니다. 성자 주님은 이곳이 천국 치료 실험센터라고 하시며 연구하는 곳이라고 하셨습니다. 안으로 들어가 보니 남녀 천사들이 있었고 이들은 모두 연구진들 같았습니다. 다시 수많은 천사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가보았습니다. 그들은 푸른빛이 도는 대형 보석 테이블에 여러 실험 도구들을 올려놓고 기록도 하고 호리병 같은 기하학적으로 생긴 병 속의 액체들을 흔들어 보기도 했습니다. 계속해서 여러 장소를 돌면서 천사들과 다양한 치료법에 대해 대화를 나눴습니다. 어떤 곳을 가보니 남자 천사들이 일제히 스트레칭을 하고 있었는데 성자 주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며 사람의 어깨가 딱딱하게 굳어 있으면 모든 병이 오기 쉽다. 혈이 굳게 되어 마비가 와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와 성자는 하늘을 보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이곳을 보여주는 것은 천국은 지상에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철저히 돕는 기관들이 있다는 걸 알리기 위함이다. 너희를 위해 다 준비한 것이니라. 기억해라. 사람 오래 사느냐 일찍 죽느냐는 그리 중요치가 않다. 이왕이면 영육 건강하게 오래오래 장수하면 좋으련만. 그리 못한다 해도 슬퍼할 일이 아니니라. 너희가 슬퍼할 것은 너와 나의 사랑, 사랑이니라. 그래서 서둘라고 한 것이다. 육의 기한이 다 되어가기 전에 조금이나마 건강한 육신, 건강한 정신일 때 하나님을 사모하고 나를 믿고 사랑해야 한다. 알고 사랑하고 알고 깨닫고 알고 천국으로 와야 하지 않겠느냐. 천국의 백화점. 천국의 거리에 도착하였는데 크리스탈처럼 투명하고 반짝이는 다양하고 특이한 건물들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길은 초승달처럼 휘어져 있었는데 마치 얼음처럼 투명한 레일 위를 모델이 걷듯 걸어가고 있다고 느껴졌습니다. 성자 주님께서 이 건물은 천국의 백화점이라고 하셨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니 친절하고 단아해 보이는 여자 천인들이 인사를 했습니다. 백화점 안에는 다양한 의상들도 있었고 온갖 종류의 과일, 채소, 음식들로 가득했습니다. 온갖 종류의 보석들도 다양하게 있었습니다. 천국의 백화점은 세상처럼 사고 파는 곳이 아니다. 그 사람의 의의 값을 보고 주게 되는 값진 선물을 준비해둔 곳이다. 그러나 선물을 아무에게나 주진 않는다. 의와 사랑이 있어야 받아가게 된다. 이 천국 백화점에 있는 수많은 물건들은 너희를 위해 준비한 것이다. 세상에서 누려보지 못한 각종 진귀한 보석과 옷과 선물들을 주려고 너희를 위해 준비한 것이다. 세상에서 못 누리고 산다고 낙담하면 안 된다. 세상의 모든 물건들은 허망한 것들이야. 이곳 천국에 있는 이 진귀한 보물들이 너희 집에 가득하게 하고 내가 준 선물들로만 너희 집을 장식하게 된다. 성삼위가 준 선물들이 가득한 집에 진리와 사랑이 충만하고 부족할 것이 없는 아름다운 것들로 장식될 것이다. 천국 비밀의 방, 우주가 축소된 곳. 성자 주님이 천국에 가자고 하셔서 어느 한 곳을 가게 되었는데 과학실 같은 방이었습니다. 이곳이 어딘지 여쭤보니 성자는 비밀의 방이라고 하셨습니다. 방 입구에 서 있었는데 안에는 들어갈 수 없었고 만져서도 안 되었습니다. 이곳은 온 우주가 축소되어 있는 곳으로 날씨와 모든 곳을 다스리는 곳이었습니다. 성자 주님은 지금도 우주는 생성되고 있다. 그 중에서 가장 사랑하는 곳은 지구다. 나의 야심작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자께서는
이곳은 잘 보여주지 않는다고 하시면서 모든 것은 법칙 위에 존재한다. 우주는 너희 눈에 보이지 않는 곳도 존재한다. 넓고 깊은 세계니라. 여기서 온 우주가 관리되고 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해가 뜨니 지구의 그 빛이 서서히 밝아지는 곳이 보였으며 축소된 세계였지만 산도 사람의 모습도 크게 비쳐 보였습니다. 모든 것이 축소 확대의 원리가 적용되어 보였습니다. 인간이 이 광활한 우주를 다 관찰하지는 못한다. 천국에서만 가능하다. 세상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은 오직 주 여호와로다. 천국 전도 시상식. 천국 문 안으로 들어가니 수많은 천사들이 안내하듯 손을 펼치고 길잡이를 했습니다. 성자 주님의 손을 잡고 따라가는데 무엇을 하는 분위기인지 몰라서 여쭈니 성자께서는 전도 시상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자는 준비되어 있는 성자의 자리로 가서 앉으셨고 저는 그 뒤쪽에 서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사도 바울이 빛나는 황금 메달을 여러 개 들고 있었고 여자 천사들은 전도 공적자에게 줄 반지들을 들고 있었습니다. 전도 공적자에 대해서는 복음을 직접 전한 자를 비롯하여 찬양, 그림, 글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전도한 자에 대한 기록들이 보였습니다. 또 전도를 직접 한 것은 아니지만 늘 교인들의 마음을 희망으로 일으키는 자도 전도상을 받고 있었습니다. 전도상을 받을 때는 주로 지상에 살고 있는 공적자들의 영이 직접 올라와서 받지만 공적자의 협조 영이 대신 받기도 하고 또 그들의 천사들이 받아주기도 한다고 하셨습니다. 상을 받으면 공적자들의 천국 집에 보관하기도 하고 천국 티켓으로 바꿔 천국 티켓 보관함에 넣어 보관해두기도 한다고 했습니다. 말씀 강의를 많이 하는 자에게도 천국 티켓을 주었고 이런 자도 직접 전도한 자만큼 큰 상을 주었습니다. 열심히 생명을 관리하는 자에게도 천국 티켓을 주었습니다. 죄가 많다고 생각하느냐? 중죄를 지어 일어날 수 없느냐? 그 죄의 무게로 숨쉬기 어려우냐? 전도하여라. 당당히 주와 약속하며 전도하여라. 생명은 생명으로 갚는 것이다. 너희가 어떤 중죄를 지었다 해도 나를 사랑해서 전도하면 그 생명 앞에는 사탄도 굴복하고 물러가게 되니 오직 생명으로 나아오라. 귀한 생명 한 명이 너희 죄를 사할 수 있는 이치로 비유할 수 있으니 기도하며 더 실하고 귀한 생명 전도하여라. 즐겁게 살고 싶으냐? 전도해라.
기쁘게 살고 싶으냐? 전도해라. 소망 있게 살고 싶으냐? 전도해라. 나 성자를 느끼고 싶으냐? 전도해라. 천군 천사들이 훈련 받는 곳. 아름다운 천국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성자 주님과 함께 한 장소로 갔는데 성자께서는 이곳은 무기를 만드는 곳이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주 크고 멋있고 빛나는 검들이 있었습니다. 이 검들은 성령으로 만들어졌고 하나님의 구상으로 만들었기에 멋있고 웅장하다고 하셨습니다. 다른 장소로 가보니 그곳에서는 천군, 하늘의 군대들이 훈련을 받고 있었습니다. 모두 열이 맞으며 모든 움직임이 일제히 같았습니다. 천군들이 입은 흰색 군복은 어깨에 다이아몬드가 있어 빛나는 멋진 옷이었습니다. 그리고 천군들은 모두 빛이 나고 예쁘고 잘생겼습니다. 천국에도 천군들이 있고 천군들이 사용하는 각종 무기가 있는데 이것은 사탄 악마들을 멸하기 위함입니다. 또 천군들은 지상에서 하나님과 성자를 믿는 자들을 돕고 생명을 구원하는 데 쓰입니다. 하나님과 성자가 명령하시면 천군들이 가서 사탄의 군대와 싸우게 되는데 항상 천군들이 승리합니다. 성자께서 천군 천사들의 모임 장소로 가자고 하셨습니다. 아름다운 하늘색 공간에 반짝반짝 빛이 나는 책상이 있었고 그곳에 남녀 천군 천사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천국에서 너희 한 생명 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힘쓰고 노력하며 매시간 은혜하며 애쓰니 너희는 기도하여 너희가 지금 이때에 가장 빨리 해야 할 것을 하고 행해야 할 것들을 빨리 하고 준비해야 한다. 나머지는 성삼위와 천군 천사들이 지켜줄 것이다. 세상은 모태와 같습니다. 모태에서 자기 성별이 결정되면 세상에 나와서도 평생 그 성별로 살아야 하듯이 지구태, 곧 세상에서 행한 대로 영혼의 천국의 삶이 결정되며 한 번 결정된 위치에서 그 영혼은 영원히 살게 됩니다. 또한 자기 영이 천국으로 가더라도 세상에서 행한 의에 따라 천국의 위치와 집과 영광의 자리도 결정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치한부 인생으로서 죽는 날이 매일매일 다가옵니다. 이는 어느 누구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육이 하루라도 더 늦기 전에 자기 영을 천국의 영으로 변화시키고 구원시켜 영원히 살게 해야 됩니다. 먼저 영을 구원해놓고 육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하루를 살아도 영원한 보람입니다. 집이나 물건이나 환경도 다시 재창조해야 휘히 쓰게 되듯이 인간도 전능자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재창조해야 됩니다. 자기의 모순을 고칠수록 자기가 빛나고 그 영은 천국에 속한 영이 되고 지상에서
육이 그만큼 누리고 기뻐하며 살게 됩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먹고 즐기고 취하고 이성의 향락을 누리고 기뻐 춤을 추면 뭐하냐? 그 영혼이 이를 갈며 영원히 고통받는 곳으로 가는데 현실에서 눈 깜빡하는 순간 즐거우면 뭐하냐? 세상에서 사는 순간의 시간 동안 의를 위해 살고 전능자를 사랑하고 섬기며 살고 그의 일을 행하면서 살면 고통스럽기도 하지만 영혼이 영원한 생명의 길을 가니 영원히 즐거운 일이 아니냐. 천국은 나를 최고로 사랑해야만 가는 나라다. 나는 사랑의 근본자요 사랑의 본질이다. 나를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누구보다도 항상 사랑하여라. 나에게 참 사랑을 배우고 그 다음에 너희 부모 형제와 내 사랑하는 자와 자기 자신을 나의 공의로운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것이다.